마음속을 솔직히 얘기하면 도피,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. 나를 다시 찾지 않는다면 가수 개윤숙이 기전에 여자 개윤숙으로서의 나 자신이 굉장히 그때 비참했다고 볼 수 있죠. 아니, 그러면...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여러 나라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. 일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. 네, 웃어를 가니까요. 그 뭐 제의가 있었다든지. 네, 제의가 있었습니다. 아, 있었어요? 네, 제의가 한 3년 동안 있었는데. 예. 그러면 그 프로덕션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? 레코드 회사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? 저는 레코드 회사하고 인연이 됐는데요. 그 레코드 회사 인연이 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양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이 요코하마에 사세요. 근데 그분이 저를 이해해 주는 분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아 너는 이런 작곡가하고 이분하고 노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. 그래서 그 CD 작품을 듣고 아 나는 내 아픔을 다 사실 숨기고 일본 가서 노래해야겠구나. 근데 그분이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저만 감췄지 다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바보인지. 그 개윤숙 씨의 그 가슴 아픈 사랑 또 그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들을 데뷔곡으로 만들어서 일본에서 데뷔를 하셨다면서요. 그 오사카의 황혼인가요? 그렇죠. 그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? 그 서쪽 햇빛이 예. 예, 그 비치는 그 황혼에 예. 옆에 있는 꽃과 같이 자기를 꽃으로 비유하고 이쁘게 담겨져 있는 그 꽃 모습에 꽃병 모습에 내 인생을 비춰보는 노래 부를 때 네. 굉장히 뭉클하고 눈물 흘렸었을 것 같아요. 늘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첫사랑에 대한 예. 아픔을 잊어먹지 않을 때가 많았죠. 근데 뭐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순탄하게 금방 또 탑 가수가 된 것 같지만 거기서도 또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또 많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? 일본은 네.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뭐 저기 뭐 큰 가수든 신인 가수든 일단 앨범이 나오면 도넛을 네. 만들어 가지고 네. 길거리 다니면서 홍보해야 돼요. 네. 지나가는 가수가요? 사람들한테. 그럼 가수, 어? 길에서 해야 돼. 프로모션을 전 우리 대학생 그렇게 대학 가요조처럼 그렇게 했어요. 예, 맞습니다. 몇 분 이상 다 다니고. 어떻게 활동하셨어요? 그래서 취입하시고. 그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인지가 안 되고 예. 길이 안 들여져서 아니 일본이 한국보다 더 1억 5천만의 인구가 있는 이 큰 에리아 지역에 이쪽에 대해서 왜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나. 아 쇼이천에서 가슴이 찡하네요. 이거 한번 안 했다고 거기 가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이게 사실 뒤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1대1로 만나는 그 팬과의 그 기회가 계기가 정말 저한테는 그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인지도를 키울 수 있는 사랑받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투어를 다니시다 2년 만에 이제 끝인가요? 네.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했던 곡이 아까 오사카 황혼. 예. 그래서 44년 데뷔, 83년 데뷔를 해서 이제 88년도까지 쭉 달리죠. 다니면서. 예.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아주 성대하게 한국에서도 뭐 뉴스에도 났지만요. 네. 한국에 오셔서 결혼을 하셨잖아요. 네. 여의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. 네. 어떻게 만나신 분과 어떻게 결혼식을 하시게 된 거예요? 예, 만나게 된 동기는 이제 제 남편 되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예. 공부할 때고 저는 일본에서 노래하러 갔을 때 예. 공항에 경유를 했다가 서로 만났어요. 미국에서 만나신 거예요? 예, 아니요, 저는 일본 공항에서요. 일본 공항에서? 예, 나리타에서 예. 나리타 공항에서 그 쉬는 곳에서. 아. 만났죠. 저는 이제 나가는 중에 예, 예. 이렇게 앞서보니 뒤서보니 하고 나갔는데 예, 예. 나가면 누가 불러요. 예.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살짝 잤을 거 아니에요. 예. 아리딸딸한데 아리딸딸한데 예.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다시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오빠 아빠가 따르던 사람이에요. 알던 분이 원래 네.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던 네. 분. 여기 한국에서 알던 분이에요. 네. 한국인이고. 네 한국인이고. 그래서 어머 오빠 그랬어요. 그랬죠. 네, 그래서. 너 어떻게 일본 왔어?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예. 나 여기서 노래하고 열심히 살아 그랬어요. 예. 난 미국 가던 중에 여기 경유하고 있다 그랬어요. 아. 72시간. 예.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두고 받은 게 시작이죠. 그래서 네. 이제. 근데 또 이게
빡 머리 아파도 얘기하려면 왜 머리 아파요? 이렇게 재밌는 일인데 왜냐면 예. 잘 행복하게 끝까지 갔으면 되는데 예. 제가 좀 끼가 있는 것 같아요. 무슨 끼요? 한 가지밖에 못하는 끼. 두 가지를 못하는 끼. 그 사랑에 빠지셔서? 네.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? 예, 아니 그 아기가 제가 안 됐어요. 장남인데. 남편의 장남이면 예. 아기를 내가 낳아야 되잖아요. 예, 예, 예. 아기가 안 되고 걱정되고 노래도 해야겠고 막 또 집안의 며느리도 돼야 되겠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걱정거리가 오바롭이 돼서 또 남편 하는 일도 사업 잘 안 되고 또 많이 연예계에서 많이 일어나죠. 왜 부인이 버리면 남편이 다 갖다 쓴다 이딴 소리 듣고도 싶지도 않고 그 이제 어떻게 돼서 어찌됐든 서로 부담 갖지 않지 이혼을 했어요. 예. 네. 그게 98년. 그렇죠. 아니 요새는 뭐 애기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요. 꼭 애기가 절대적인 조건이거나 그렇지도 않던데 그쪽에 저희 나이 정도 되면 그게 또 흉일 수도 있고 미스터 김 쪽은 장손 집안이에요. 장남이 네. 그래서 애 한 명뿐이 없었잖아요 그때. 네, 미스터 김도 그래서 꼭 애를 가졌어야 되는 동지야 거기서. 네. 아니 근데 홍배 갑전에 일곱 번 정말 탑 중에 탑들만 출연한다는 그 쇼에 일곱 번 출연할 정도로 막 최고셨는데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잖아요. 그때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? 이제 그렇죠. 일본에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순탄하고 네.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. 근데 그 이제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. 네. 일본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가장 크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상처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뉴스로 나온 사건이 있었죠. 예. 여러분들한테 많이 걱정 끼쳤던 일들이 사실적으로 있었고 예. 또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재판 문제, 남편 사업 문제, 또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또 제가 집 이제 사기당한. 네, 집에 대해서도 사기당하는 문제 또 27년 동안 정말 살갑게 형제처럼 지냈던 매니저가 또 어떻게 없어지고 네, 또 뭐 너무 생각지 않은 게 한꺼번에 생겼는데 그럴 때는 어떤 순간에 딱 이렇게 번개가 스치는 것처럼 뚜렷하다고 내 중심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혼자서만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경황도 없고 정말 그때는 뭐 정신을 차리고 안 차리고 아니라 정말 그 자기 내 멘션에서 그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정말. 근데 어머님이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. 이제 일본에 사고가 나서. 그리고 뭐 막 매스컴이 뉴스에 나오고 뭐 정신이 없는데 그때는 정말 세상에다 외치고 싶어 혼자 이 세상에다 대놓고 외치고 싶은 건 왜 이런 일 나한테?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그 기차 탄 기차에서 그 레일 안에서 내려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잘못했을 때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려야 내 인생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그 힘들었어요. 정신적으로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말하기도 싫고 예 네, 말하기도 싫고 또 이렇게 친분인 사람이 아니면 대화하기도 싫고 뭐 살고 싶지 않았죠. 정말 그 팬들한테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바보 같은 소리지만 인간으로서는 좀 의지하고 이겨나가기 너무 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예. 이제 98년에 이제 이혼하시고 예. 이상한 사건이 많이 생겼어요. 네. 그때 사기도 당하고 도둑도 맞고 또 매니저가 갑자기 사라지고 예. 굉장히 힘들다가 2007년에 다시 새로운 회사와 해갖고 재기를 하셨습니다. 예. 활동을 딱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났는데 그 사건이 이제 터졌어요. 그 사건이 어떻게 됐던 건데요? 글쎄 그 사건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 못 드리는 상황에 변호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제 그 추진 중에 있는 문제가 있어서 크게 말씀 못 드리고요. 예. 또 저로 인해서 또 선배나 후배분들한테 또 그런 관계 있는 분들한테 우려시키고 싶지 않은 게 제 예. 바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걱정 끼치고 그 쇼킹한 일이 있었던 건 아마 평생을 두고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어리석음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죠. 그
큰 스타들은 왜 다들 그렇게 겪지? 뭘 다 겪어? 이렇게 그게 키워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. 순탄 스타의 길이라는 게 왜 순탄하지라? 지금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뭐뭐뭐한 스타들 우리가 아는 스타들이 다 한결같이 생활적으로는 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네. 늘 겪고 누구나 그런. 있는 일인데 이제 스타다 보니까 그게 다 사회적으로 그냥 너무 초반에 너무 초반부터 뭔가 좀 넘기 힘든 그런 그 시련을 당하셨네. 아, 진짜 30년 전에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회,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접고 그러고. 용기를 내서 일본으로 갔던 것처럼 네. 다시 이번에는 한국으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그러시죠. 어머님이 저한테 또 이제 고통치죠. 넌 네가 지금 사는 게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고 그때는 정말 목사님같이 하나님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어머니께서 절대 좌절하지 말고 네가 쌓아놨던 길 안에 너를 사랑해 준 팬들이 미리 앞서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네가 시간을 노력했으니까 그 기다려준 사람들에서 절대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게 네 책임이다.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한국 가자. 이것저것 막 생각하는데 이게 또 나한테 주어진 운명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신곡을 다시 내게 된 계기도 어머님이었다고 들었는데요. 네, 한국에서 내가 눈 감기 전에 네. 한국에서도 한번 너는 일어서라. 그게 자존심이다. 신곡이 제목이 주문이라는 곡이던데 어떤 곡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주문은 이제 우리가 뭐 일상적인 얘기로서는 뭐 무언가를 필요한 것을 예. 목적을 표현할 때 그 주문한다고 그러죠. 아, 주문을 외운다. 예. 그 주문. 그러면 이제 마법 아니면 뭐 요술 아니면 뭐 기적에 가까운 아니면 기도문 같이 그런 뜻의 사랑의 주문을 건다. 본인의 인생의 주문을 지금 거신다면 어떻게 걸고 싶으세요? 나로서 사는 게 후회 없이 예. 더 앞으로는 더 밝고 명랑하게 또 활발하게 좀 대차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게 제 주문이고요. 사랑은 10번이든 100번이든 누가 뭐라 그러든지 손가락 집었든 해도 지쳐지지 않고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. 같이 있고 싶은데 왜 나를 떠나보냈나. 사랑이 뭔데 내 심장이 얼어붙어 눈물이 날까 하늘만 바라보네요. 누군가가 주문을 걸어 다시 만나지기를 오늘도 이런 내가 안타까워. 내 사랑의 기적을 믿어 가슴으로